안녕하세요. 행복을 만드는 여자 복덩입니다. 여러분들 오래간만이죠? 제가 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 끝나고 집에 와서 보니까 우리 지인이 또 메모와 함께 꽃을 이렇게 직접 딴 꽃을 티켓에다가 놓고서 이거 복덩이님 꽃주사 같이 담으라고. 그래서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이거는 빨리 해야 돼서요. 그래서 이제 영상 올리는 겁니다. 고추는 4kg를 준비했고요. 씻을 때 물에다가 물 많이 받아갖고 식초에다가 5분 정도만 담궈놨다가 한 3번 닦았거든요. 닦아서 이제 바구니에다 이렇게 해서 고추 요게 보면 이렇게 길게 나오는 거를 이렇게 잘랐어요. 보기 좋게 다 이렇게 자르는 거, 녹아까지 아시잖아요. 근데 이쑤시개 같은 것도 하고 포크도 되는데 해본 결과 이게 제일 잘 들어가요. 길이도 있고 그래서 이게 쉽게 들어가요. 포크보다도 이게 훨씬 잘 들어가요. 근데 다 이거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도마 같은 데다 대고 하시면 더잘 되죠. 이제 요거까지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여러 가지 또 고추 장아찌도 해보고 고추 절임도 해봤지만 가장 쉽고 맛있는 거를 아주 엑기스만 뽑아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다가 올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고추는 배합이 중요한데 제가 미리 여기다가 물을 담아서 봤어요. 물을 담아봤는데 고추가 4kg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용기를 두 개를 사용할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한 군데다가 배합을 다 해서 양쪽으로 나눌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작고 하나는 큰데 이다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했는데 여기에 맞췄어요. 맞춰서 나눌 거예요. 7리터가 들어가니까 이 간장은 이게 3리터 준비했고요. 매실액 2리터. 식초는 1리터인데요. 식초는 여러분의 기호에 맞게 새콤하게 드시고 싶다 그러면 이제 요 간은 여러분들이 가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주는 1병이에요. 간단하고요. 굉장히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잘 저어주시고요. 간을 보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더 달게 하고 싶다 그러면 설탕을 넣어도 되는데 저는 매실액을 넣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달지 않게 아주 간을 맛있게 했습니다. 고추를 넣어야 되니까 눌러주세요. 이게 지금 3일 된 거거든요. 3일 되니까 이렇게 변했어요. 이거를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한 군데다가 고추가 이제 짜불어들어가지고 이제 이물을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큰 냄비에 쭉 따라가지고 팔팔 끓여서 식혀서 부어서 아주 참잘 됐습니다. 그리고 이 국물은 다 끓인 다음에 이 국물을 버리지 마시고요. 이거로 냉장 보관하셔갖고 요리를 하시면 되게 맛있는
모든 요리에도 이게 들어가면 맛있습니다. 고추를 더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다가 술을 깨끗하게 씻어서 식초물에 담갔다가 다시 여기다 이렇게 물기 빼고서 여기다 넣으셔도 또 이런 장아찌가 또 됩니다. 이왕 하시는 거 한 4kg 정도 해갖고 저처럼 이렇게 마치시면은 실패하지 않고 너무너무 맛있는 그런 고추 장아찌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 아주 오래도록 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항상 어떻게 하면 쉽고 어떻게 하면 맛있는 요리 아니면 뭐 그림, 옷 만들기, 두건 만들기 이런 거를 연구하는 복덩이 채널에 많이 많이 놀러오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